뭐야, 에어컨 왜 또 켜져 있어? 제발. 맥시 앤 더 갱. 저렇게 읽는 거 맞냐? 에버리 에버리 게임은 앵자이어티 로스트 나이트라는 게임입니다. 앵자이어티는 뭐 긴장된 뭐 긴박한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고, 로스트 나이트는 마지막 밤이네요. 불금인가요? 굉장히 어둡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It's okay. 괜찮아.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좀 진정을 하고 그냥 그저 운전하면 돼. It's okay. Just a little bit more. 아, 조금만 더. What? Nah. No. Not now. 뭐야? 또 왜 이래 이거?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제발. 제발 어서. 뭐야,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자동차 시동이 꺼졌나 봐요. 차 안에서 시작하네요. 왜 차 정중앙에 이러고 있어? 이치 다크 아웃사이드. 바깥은 굉장히 어두워. 크리피. 이상해. 기분이 묘하군. There should be a bus station. 주변에 버스 스테이션이 가까이 있을 거야. I need a map. 지도가 필요해. There's one not far from here. 버스 스테이션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밖으로 나가야 해. Oh shit! What's that? 방금 뭐였지? 코거? 코거가 뭐지? Probably to not the... I should start the car again. 시동을 걸어야겠어. 그래. 그랩 된 것 같아. 오,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가네. It's not working. I should 전화를 걸어야 하는 걸까? 전화? 그 녀석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어. I should have the 뭐라고? 뭐라고? 못 읽었어. 못 읽었어. 글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그랩 다운. 이거 되게 조작감 특이하다. 이렇게 놓는 거군요. I need the key. 열쇠가 필요해. 열쇠가 아니. 열쇠가 필요하. 이거를 열렸는데 열쇠가 필요하다고? 열쇠가 어디 있는데? Why do I keep this?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있지? 뭐야? 피가 묻은 셔츠네. I should have left it there. 거기에 두고 왔었어야 됐는데? 문 위쪽. 이거! 상호작용돼 여기. 대박.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여기 뭐가 있네요. GR 가라지.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네. 이걸로 전화를 거는 거구만. 끊어졌다. 저예요! 무슨 일인가요? 차에 시동이 안 걸려요. 도움이 필요해요. 지지직거려. 신호가 안 좋아. 어디 계세요, 사모님? 나 여자네. 내셔널 파크. 그 국립공원 있잖아요. 이 시간에 거기에서 뭐 하세요? 그냥 닥치고 저 좀 와서 도와주세요. 한 시간 걸린대. 오는데 한 시간 걸린대. 노! 저 그렇게 오랫동안 못 기다려요. 빨리 걸어서 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요? 뭐라고? 자, 시동을 꺼놓으라고? 어메. 자, 시동을 끄라고 한 건지, 전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나한테 노트를 줬었던 것 같은데, 그거 어디 있지? 아, 가방 이제 열릴 거야. 이거 되게 어렵다, 조작이. 여기 있다. 헉! 열쇠!
드디어. 드디어 찾았어요, 열쇠. 가면서 밧줄? 밧줄? 이치,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밧줄에 피가 잔뜩 묻어 있어요. 아, 죽인 사람의 신분증인가봐. I can take care of my looks now on. 더, 뭐, 더, 할 수 있어? 아! 아! 주맹냐, 말바리! 지와와! 열쇠 먹었으니까 이제 열리겠지, 이게. 무슨 약, 약을 먹나봐요. 무슨 약인지 모르겠네요. 벤조디아제핀. 벤조디아제핀. 이게 뭘, 무엇이요? 아니, 아니. 뭘 그렇게 긁어대요. 남의 차 긁지 마세요, 개빡치니까. 드라이버. 밧줄로 교살시킨 건 아닌가 봐요. 드라이버에도 피가 묻어있는 거 보면. 아, when you, 그니까 전기적으로 시동이 안 걸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되는 대처 방법이 써있네요. 에어 컨디셔너를 끄고, 불을 다 키래요. 와이퍼, 또 확인을 하고, unplug your, 라디오 케이블을 뭐 어떻게 뽑으라고 하는데? 어렵구만. 에어 컨디셔너를 끄래요. 껐죠? 다음에 불을 다 켜래요. 이건 와이퍼고 이게 불인가? 어. I should follow this. 네, 순서대로 해야 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난 절대 위를 보지 않을 거야! 와, 이게 게임 오버가 있네? 턴 오프. 제목이 턴 오프고 나머지를 다 끄라는 거네. 오케이. 다 꺼버립시다. 불도 끄고요. 와이퍼도 끄고 켜져있는 불도 끄고 unplug your radio. 라디오도 끄고. 라디오 안 꺼져. 라디오 왜 안 꺼져? 아, 제발. 불 꺼진 거지? I should follow this instruction. 이제 그 다음이 라디오인가? 어, 지금 움직인다. 내 주변 어슬렁거린다. 야, 아니, 나사를 내가 풀어야 돼? 오반데? 라디오에 있는 나사를 내가 스스로? 됐어. 홀? 뿔을 누르라고? 뭘 누르라는 거야? 나 안 죽어. 나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라고. 뭔 소리야, 이거. 파워 케이블. 아, 무슨 소리야, 뒤에서 계속. 오지마. 오지마.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뭐 선을 뽑으라고 했는데? 무슨 선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안 돼, 죽는다. 아! 경적 몇 번 울리고 나서, 네네. 그 다음에 다시 키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에어 컨디셔너 끄고. 절대 순서대로. 불을 끄고. 와이퍼 끄고. 와이퍼는 꺼져 있잖아. Unplug your radio. 아, 이것도 불 꺼야 돼.
자, 하나씩 쓱 천천히 쓱 천천히 쓱 아주 천천히 잘하고 있어요. 쓱 됐고요. 경적을 몇 번 올리고 그다음에 Make sure electricity is off when you start the 오케이 오케이 이제 시동을 다시 걸면 된대요. 어 뭐야? 어 뭐야 왜 와이퍼 작동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와이퍼 아니야. 아니 와이퍼를 끄라고. 와이퍼를 끄라고. 다시. 왜? 왜? 어 뭐야 에어컨 왜 또 켜져 있어?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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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제 시동을 겁시다. 모든 걸 다 껐다고 확신했을 때 이렇게 지지직하고 이게 조금씩 바뀐다 이거지. 오키도키요. 이건 킨 건데? 미친? 랜덤이네 이게. 이것저것 되는 게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오케이요. 빵빵빵 빵빵빵 해서 못 오게 하고 에어컨 끄고 불도 끄고 다 됐지? 다 됐지? 자 시동 다시 걸어주고 어어어어 이 아이 도대체 뭐야 아까부터. 에어컨도 꺼주고 불 꺼져 있어. 자. 부담스러워. 너무 가까워요. 극렬 소리. 에어컨 꺼주고 앞에 전조등 꺼주고 오케이 다 됐어 완벽해. 자 다시 시동을 걸면 이제 걸릴 거야. 이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다고! 왜? 뭐야? 아, 운전하고 도망치다가 박았구나. 어, 뭐야? 아, 이대로 끝이에요? 아,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줘야지. 아이, 대목이긴 한데, 스토리 진짜 1도 안 보여주네. 아씨. 뭔가 되게 섭섭해. 어, 제작진, 섭섭하다고. 근데 게임 자체는 꽤 신박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이게 진짜 잘 다듬어져서 정식으로 발매되면 저는 꼭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어, 분위기도 굉장히 괜찮았고. 차를 시동 걸기 위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딱 나열해주는 것도 상당히 독특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공포 요소도 막 엄청 어둡지 않으면서 막 불 켜져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해가지고 다 보여줬잖아. 어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형평성이 맞았단 말이야. 아 이게 한글 정발이면 진짜 스팀에 또 갓겜 하나 등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거 2015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방금 2015라는 숫자를 본 것 같은데. 자, Anxiety Lost Night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